자, 2019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시죠? 신년 특집인 만큼 저희들이 크게 판을 좀 벌여봤습니다. 2019년에 대한민국을 예측하겠다는 예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 두 분이 어떤 합을 보여주실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박지원 의원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예, 전원책 변호사님은 또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예. 의원에서 잘렸으니까 예. 마음에 안 들죠.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넥타이를 매야 된다고 내가 주구장창 얘기를 했건만. 예. 자, 어떻게든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예, 예, 좀 봐주세요. 이게 저 이 목에 이게 있는 거라서 이건 좀 봐주시고 좋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저 전원책 변호사 방송 나오는 거 보셨죠? 짧게 10초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조광특 의원도 잘렸는데 네. 한국당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이고 그냥 봐드리죠 뭐. 네, 알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린 얘기로 복 많이 받으라 그런 건 또 처음 듣네요. 자, 잘릴만 하니까 잘린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무능하면 잘립니다. 네? 무능하면 잘려요.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는 굉장히 박지원 의원 얘기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난리 났을 건데. 예, 저를 원체 존경하거든요. 제가 이 경로 사상이 좀 투철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 자, 제 둘이 예. 보면 누가 더 늙어 보여요? 예? 누가 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조금 더 나이 많아 보인다고. 자, 어쨌든 두 분 저기 두 분 그런 얘기 하실 때는 저희들이 마이크 내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음껏 싸우시고요. 예언가 두 분을 모셨는데 저희들이 기록을 남겨서요. 이렇게 지금 적었습니다. 칸이 크지가 않아서 짧은 단만 적을 수 있으니까 주제별로 자꾸 이렇게 두루뭉술하고 피해 나가지 마시고 정확한 수치, 정확한 이름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어제 공개가 됐고, 뭐 모든 방송 신문에서 지금 이제 첫 소식으로 다뤄졌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를 고대한다라고 이제 또 트위터로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짧게, 요거는 그다음 시간을 드릴 테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 언제 열릴 걸로 보십니까? 자, 전스타라다무스 전원책 교수님, 요거 적어 가지고 올 7월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라 참 그러신데 요거는 이제 전문용어 쓰겠습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자, 매널 예상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아침 10시. 아니, 죄송합니다. 3월 12일 아침 10시 화요일이요? 3월 12일이 화요일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왜 그런가 하는 거는 뒤쪽에서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 변호사는 안 열리기를 바라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안 열리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가 안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안 열렸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은? 저는 4월 10일. 아, 4월 10일. 네. 예. 4월 10일은 불가능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지금 좀 크게 적었어야 되는데 3월 12일 화요일 아침 10시 그리고 4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박지원 변호사래 제가. 전원책 변호사부터 우리 그 전스트라다무스부터 왜 그런지 좀 예상을 해주시죠. 예, 공을 지금 트럼프에게 넘겼는데 오늘 트럼프가 예. 딴 얘기는 안 했어요. 예, 근데 미국 보고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김정은의 얘기에 전혀 예. 답하지 않으면서 예. 다만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않고 예. 그리고 사용하지도 않고 네. 실험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겠다. 네. 우리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이 이 KBS 나와서 네. 이 제조 안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첫 번째 이 김정은이 발언이다. 아무튼 대단히 긍정적으로 그 점을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김정은이 그 말은 네. 바로 핵 보유국 선언과 똑같은 얘기예요. 아, 그 말이 핵 보유국 선언이라고 똑같다고 보십니까? 핵 보유국, 아, 우리는 핵무기를 이제 다 갖고 있다. 뭐 이제는 더 실험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핵무기를 어느 정도 만들었다. 미국 NBC 방송이 2020년에 핵무기가 한 100개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
제가 보기로 이미 40, 50개 이상은 갖고 있을 겁니다. 경량화된 이 HU탄, 고농축 우라늄 탄을 한 30개 이상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플루토늄 탄을 한 10발 정도를 갖고 있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제조하지도 않고 실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용하지도 않고 뭐 사용하면 지 죽지. 그리고 전파하지 않겠다. 전파하지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트럼프가 그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비록 이제 새해부터는 민주당이 하원의원에 더 센 당, 다수당이 됐지만 그렇더라도 트럼프는 아마 미북 회담은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2월 16일이 김일성 생일이에요. 아, 김정일 생일이에요. 그런 거 알고 계시면 그리고 4월 15일이 이 김일성 생일입니다. 어휴.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인 3월 달로 아마 잡을 것인데 아하. 제가 보기로는 이 6월 12일이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이었잖아요. 예. 그것도 화요일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점을 쳐보니까 3월 12일. 앞에서 음악 담당하는 PD께서 계속 웃으시는데 점을 치니까 3월 10일 아침 10시 정도. 점을 어디 가서 치셨고. 그리고 내가 구슬을 만지고 나왔지.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3월 12일 정도로 예상하는데 만약에 예. 이날을 넘었으면 올 상반기에는 열리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생일은 분명히 전원책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지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생산, 실험, 사용하지 예. 않고 전파도 하지 않는다. 네. 이것은 북한의 핵 동결을 선언한 겁니다. 핵 동결. 특히 저는 전파, 확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염려하는 핵의과 핵기술을 수출하지 않는다 하는데 큰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진전된 거고 또 이것을 기다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고대한다. I love 김정은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왜 4월이 되겠느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이제 본격적인 대선 가도를 가고 있는데 그 일정에 너무 오랫동안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은 미국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4월 네. 10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돌아와서 네. 4월 15일 네. 그 김일성 생일대회 때 대대적인 예. 평양에서 축제를 할 것이다. 아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모두의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때 그렇죠. 근데 고개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가도, 재선 가도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현재 경제 발전에 이번 신년사에도 경제라는 말을 38번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4.15 태양절에 그걸 발표함으로써 굉장한 축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한 말씀 좀 더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예. 윗입술이 움직이시거든요. 늘 말씀하시기 전에 버릇이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예, 늘 하던 얘기 또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런데 예. 조선신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신보 알아요? 자꾸 뭐 아냐고 예. 좀 물어보지 마세요. 조선신보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요. 이 북한 비핵화는 전혀 다른 용어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을 비핵화하겠다. 북한에 있는 핵무기 없애고 핵물질 없애고 핵과학 전파기 예. 내보내고 다시는 핵개발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북한의 CBID 비핵화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북한 스스로 지금 조선신보를 통해서 오늘 얘기를 했지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미국 전략 자산 다 이제 반입하지 마라 한국에. 네. 쉽게 말하면 미국의 핵 위협부터 없애달라는 얘기예요. 그 상응 조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 군사 합동 연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미 훈련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년에 울트라포커스 렌즈부터 해병대 합동 훈련, 공군 합동 훈련 다 연기를 했거든요. 말이 연기지 안 한 겁니다. 그럼 올해 어떻게 할 거냐. 당장 키리졸브부터 봄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또 화두가 될 건데 이 정부에서는 안 할 겁니다. 보나마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알겠습니다. 끊어야 돼요. 한없이 그러니까, 하니까. 끊으십시오. 한없이 하는 게 중요한 예. 문제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저 여기 딱. 아니, 한반도, 그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는 그건... 다르다는 것만 명확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렇죠.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에 9월 예. 선언에 군사 합의서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는 쌍방이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네. 한 것은 사실 6.25 이후 도발 공격은 북한이 계속해왔지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쌍방이라고 표현은 했지만은 결국 북한이 군사 도발이나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는 자기들도 비핵화하면 우리 한국도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핵 우산 위협되게 하는 것을 막아달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지. 북한이 비핵화하면은 한반도도 안 해야지. 한반도는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 뭐 잠수함 같은 것이 들어와서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있으면은 그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요구다. 그래서 군사 합의서를 이렇게 전원책 잘린 조광특 의원처럼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할 거 하고 우리도 예. 해줘야지. 네. 아니 핵 우산이라는 것은 그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핵 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똑같이 동일하게 전략 폭격기나 ICBM이나 아니 비핵화하는 데 어떻게 공격을 하나요? 공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를 먼저 하는지 우리 한반도에 무슨 핵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무슨 네. 핵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분의 말은 좀 길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회를 보실 때는 탁 끊어야 돼요. 앞으로 이게 모래시계 나오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박 의원님 나오십니다. 그러지 아니 그러고 국회에서 왜 마이크 꺼버려요? 시간이 다 되면. 그렇죠. 아하. 아무 말씀도 안 해. 자, 그 요거 하나만 그럼 짧게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 보주신 거예요? 예. 예. 답방은 합니다. 합니까? 예. 한다고 보시고 예. 언제쯤으로? 언제쯤으로 보냐면은 저는 3월 15일 내외로 한다. 왜 그러냐? 하니까는 아니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2.16 그러한 행사도 있지만은. 네.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도 듣고 미국이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그런 전략적인 내용을 듣고 네. 가서 담판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전에 4월 10일께 한다고 하면은 3월 15일 한다. 북미 정상회담 전에 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답방을 하는 게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 전에 아마 할 거다. 그리고 요 지금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하신 3월 15일이 왜 중요하냐면 전원책 변호사가 3월 12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여기는 꿈도 꾸지 말하는 거거든요. 자 답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혹시 벌써 왔다 간 거 아닙니까? 아, 저분은 무조건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친스가 왔다는데 친스가 인편으로 왔다고 합니다. 누가 갖고 왔는지 어느 분이 아니면 어느 자가 들고 왔는지 정부는 얘기를 안 해요. 청와대가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우리가 평양 가서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서울까지 와서 갖고 왔는지 판문점에서 주고받았는지 우편 배달로가 왔는지 국제 우편으로 왔는지 몰라요. 친서가 왔는데. 친서를 원래 그런 걸 공개합니까? 공개해야죠. 당연히. 원래 공개합니까? 라는 질문을 어떻게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공개해야죠. 특히 우리의 주적이자 지금 남북 대화의 상대방인 북한의 네. 최고 사령관, 최고 권력자, 최고 지도자라고 부르는 김정은이가 보낸 친서가 인편으로 왔는지 우편으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왜 그걸 공개를 안 해요? 1970년대에 남북 군사 남북 회담하고 할 때 전부 다 비밀리에 정보부장들 다 넘어가고 친서는 그냥 사람이 넘어갈 때도 그 다 공개 안 했는데 나중에 발표됐을 때는 다 공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럼 친서가 왔잖아요. 그럼 공개를 해야죠. 친서가 어디로 왔는지. 예, 그러니까 나중에 공개가 되거나 아니면 그 과정은 공개를 하겠죠. 예. 그건 시청자분께서 판단하겠죠. 예. 루트는 제가 볼 때는 네. 서훈 국정원장과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저는 판문점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만나서 거기서 받았으면 받아도 얘기하면 되지. 그걸 왜 얘기를 못해요. 자, 그런 것은 아니죠. 친서는
나중에 전부 다 공개되고 발표되는 거지. 아니 남북회담이 있을 거냐고 물었잖아요. 시청 여러분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아니 남북회담이 있을 거냐고 물었잖아 지금. 네,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무덕성을 앞세웠는데 양두 구육의 정권이다. 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또 두 분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제 얘기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요거 두 번째입니다. 자, 2019년 6월 마지막 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왜냐하면 7월 달에 저희들이 두 분을 다시 한번 모시거나 아니면 다음 달에 모실 수도 있거든요. 예. 자, 예. 6월 말에는 잘하면 35%, 네. 연말에는 30% 이하. 아하. 막 높아도 30%, 최저 35%. 예예. 예. 예, 그리고 연말에는 30%.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번지 점프입니다. 번지 점프. 알겠습니다. 활강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활강을 하는 게 활강형이 아니에요. 예. 활강을 하는 지지율이 있고 번지 점프를 하는 지지율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 5023 뛰어내리면 또 올라가요. 또 내려와요. 제지하세요. 또 내려와요. 예, 그거 조금 이따 듣겠습니다. 예. 자, 박지현 의원. 저 제재는 박지현 의원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할게요. 제도 네. 제재도 됩니까? 아 물론입니다. 그 경로사상의 부산. 제가 볼 때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부산시장에도 국회의원 선거에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네.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41%까지. 41%. 네. 아, 그 아마 당선될 때 지지율 그렇죠. 정도는 유지할 네. 거다. 아까 분장할 때 1%를 늘린 거예요. 분장할 때 40%라고 했는데 PD가 계속 무르니까 1%를 올리더라고요. 또. 40% 대라고 그랬지. 네. 저렇게 저러니까 잘리는 이유가 있다니까. 저는 35%. 아, 김병준 위원장하고 얘기했으면 그걸 지켜나갔고 말 잘 들었으면 되는데 안 들으니까 그, 잘리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이라는 단어를 무시력 싫어합니다. What's the difference? 저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알겠습니다. 아, 역시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은 적을 만들고 네. 거짓은 동지를 만든다. 계속 부둥켜 안았어요. 알겠습니다. 공작께서는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을에 좋은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고 나쁜 사람에게는 비난을 받는 것이 옳다. 예, 오늘 아니, 그렇게 가겠습니다. 공자를 믿습니까? 자, 네? 공자를 믿으면 경로사상부터 가져야지 나처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전원책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번지점프 지지율이다. 그러니까 이 출렁출렁거리면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지지율이 아니고 출렁출렁거릴 거다.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바닥으로 간다는 건데. 근데 번지점프도 완전히 바닥까지 가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마 한 30%, 35%.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생각하기보다는 참 이 국가 운수에 대해서 내가 이런 표현 쓰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예. 오늘은 제가 비판하러 나왔기 때문에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국가 운수가 통합을 해야 되고 포용력을 보여야 되고 그릇이 큰 걸 보여야 되는데 너무 좁아요. 적폐청산을 취임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도 적폐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전부 다가 피로도를 느끼는데 그러면 경제라도 잘 돼야 되는데 경제가 엉망이란 말이에요 지금. 경제가 엉망인 것 같으면 남의 말도 좀 들어야죠. 네. 남의 말은 절대 안 들어요.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장관을 바꾸고 수석을 바꾸는데도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어요. 자,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만큼 얘기를 하면 제지하세요. 좀 태도를 바꿔야죠.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저는 늘 북경노적사, 네. 북핵, 네. 경제, 노동, 적폐청산, 적폐청산, 사법부 붕괴 네. 이런 쓰나미가 오기 때문에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면 전환을 위한 인적 개편 네. 그리고 정책의 전환을 위한 네. 인적 개편을 비서실이고 내각이건 대대적으로 해야 네. 3기 즉 3년째 임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물려서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얘기하시는 예. 그러면은 조국 민정수석이나 이런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 참모진들의 교체가 필요하다. 지금 조국민정 수석이 출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아마 결정을 해서 나가라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나가라고 했더니 나와야 된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 대통령이 받으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자, 청와대 참모진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 조국민정 수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나왔으니까. 저는 조국민정 수석은 물론 행정관의 일탈 행위에 대한 감독의 책임은 있지만은 보다 큰 것이 사법부의 개혁, 예.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는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안 되리라고 봐요. 이러한 것들이 역대 정권에서 못 이루어졌는데 상당한 근접을 했기 때문에 그 개혁을 맞추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지금 운영위에서 제기된 문제보다는 적폐청산의 속도를 내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 적폐청산이 아니라 네. 개혁에 대한 네, 사법개혁, 검찰개혁, 네, 미래지향적인 조정, 예, 네, 그렇죠. 네, 그게 검경수사권 지금 조정. 국회에서 상당한 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것을 지금 이게 맞춰줘야만 진행 아니에요? 개혁이 완수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한테 발언권을 심의 제한을 하고 이게 너무 편파적인 진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저희도 시간 체크 정확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 조금 길었다고만 하세요. 하여튼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국민정수석, 예? 물론 뭐 야당이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만 이쯤 되면 옛날에 물러나야죠. 옛날에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선비가 그 이 참외밭에서 벗은을 새로 신지 말고 그리고 네. 배밭에서는 각근을 고쳐매지 마라. 네. 근데 최 모 씨하고 같은 해관고 출신이라는 그것만으로도 본인이 진솔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게 민간인 사찰 없었다. 이거는 김태우의 뭐 개인적인 비리, 비위 사실로 계속해서 넘긴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보시는군요. 아, 민간인 사찰 있잖아요, 현재. 있지 않습니까? 있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김태우가 이런 것을 뭐 마치 내부자 고발식으로 고발을 하고 김태우의 개인 비리가 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하고 이 문제를 구분을 해야죠. 문자 그대로 전부 다 김태우의 개인 비리로 다 넘기고 이건 뭐 야당의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청문회 열리는 날 점심 식사 때 당 간부들 모아놓고 이건 야당의 정치 공세다. 이러시면 안 돼요. 조국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 사찰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정권처럼 지시를 해서 조직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정책을 재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비서실장을 할 때 우리는 도청을 없앴거든요. 잠시만요. 저 죄송하지만 지금 네. 말씀하시는데 숨소리가 너무 거치시거든요. 제 숨소리가? 예, 예. 아니 전 장관. 아니 그러니까. 네. 그 국정원에서 도청을 했는데 네. 만약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면 네. 당시 이해창 총재를 도청해가지고 비서실장인 박지원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 박지원을 도청해가지고 정영근한테 보고하더라고요. 즉 예창한테 보고하는 꼴이죠. 네. 이것은 그 국정원 직원들이 타성이 남아가지고 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김태우 같은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이 왜 그걸 다시 썼느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은 그런 일탈된 행위를 했지만은 지시를 했거나 반복되고 또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민간 사찰이 없었다 이렇게 예.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국회 알겠습니다. 운영위에 다음 회의, 주제를 잠깐만요. 내 할 말을 하고 해야지 무조건 다음 주에 넘어가면 안 되지. 밤을 새우더라도 내 할 말을 해야지. 생방인데 어떻게 국회 밤을. 운영위에서 예. 이러니까 야당이 전략 부재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먼저 김태우나 신재민씨 같은 사람을 불러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그리고 조국과 조국 수석 그리고 뭐 임종석 그 실장 그리고 아닌 말로 이인걸 특검반장은 왜 안 불렀어요? 진짜 같이 불렀어야죠. 불러서 물어봐야죠. 김태우라는 사람을 나는 전혀 몰라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김태우가 그렇게 자기 모든 신상을 걸고
그렇게 내부자 고발을 했으면 여기는 적어도 특검까지 가는 결기를 보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없고 이 전정부 적폐라는 거와 뭐가 달라요? 예. 뭐가 다릅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환경문서 만들었던 그 괴의 문서가 예? 과거의 블랙리스트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 단체장 네. 자기 그 적폐리스트에 올라가지고 많은 고초를 겪었다. 네. 이렇게 뭐 홍카콜라에서도 나가서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보면은 자기는 임기 다 끝마쳤고 네. 어?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건 듣겠습니다. 아니죠. 네. 다음 주제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체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상장에 돈 만들어 갔거든요. 자, 50초 남았습니다. 요 딱 예측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새 대표 누가 될 건지 전원책 변호사부터. 김무성의 결심 여하에 따라 달려 있다. 그러니까 누가 엔트리도 안 정해져 있는데 뭐. 김무성 전 대표의 결심 여하에 달려 있다. 김문석 전 대표의 결심 여하에 달려 있다. 김문성이 아니고 김무성. 예. 김무성. 예. 거의 예. 결심 여하에 달려 있다. 자, 저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나오면 대표는 결심이네. 예, 그분이 지금 불출마 선을 했는데. 네. 예, 명분을 갖춰서 만약에 나온다면 그분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박지원. 저 의원은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선거는 욕심 많은 사람이 돼요. 욕심 많은 홍준표가 사람. 된다. 아, 홍준표. 홍준표 전 대표가 될 거다. 전원책 변호사도 이렇게 이니셜이라도 한 명 탁 찍어서 얘기해 주셔. 엔트리가 안 나왔더라도 대충 골 넣을 선수를 아니, 예상할 수 있다. 엔트리 안 나왔는데 어떻게 선수가 결정이 안 되는데. 우리 축구 대표팀 엔트리 안 나와도. 지금 김무성, 홍준표 두 분 다 불출마 선을 한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그런데 두 분 중에 아마 홍준표 전 대표는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는 그분이 좀 점잖잖아요. 예. 일단은 명분을 갖춰야 될 테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분이 나오신다는데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놓겠습니다. 요거 7월 달에 하여튼 두 분 성적표 공개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신청한 노사연 씨 만남 들으면서 두 분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저 혹시 같이 아니, 나오실 생각 있습니까? 진행을 해요? 뭐가 빈번해지 아, 적어도 내 노래도 하나 그러면 받아야지. 아, 이게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이야.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 내 노래도 트세요. 조광특위 네. 가는 게 내가 가지 네. 말라고 그랬잖아요.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 틀어주시면서 두 분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매주 변호사님 노래 들지 않았습니까? 이거 소리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나갑니다. 네. 아, 우리 목소리 나가느냐고. 당연히 나가죠. 어? 지금 그러면 아,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틀어. 침묵의 소리. 갑자기요? 어. 갑자기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로. 아,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뭐 두드리다니요.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까? 들어가세요. 제발 이번 좀 보시고. 진짜 좋으신 분인데 네. 잘린 건 난 다음에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네, 잘리고 나서 성격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두고. 없지만